아키베어의 토막 상식. 오늘은 커튼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도시에 가보면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건축물들의 유리벽을 커튼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왜 글래스월이 아닌 커튼홀일까요? 보통 높이가 낮은 건물에서 외벽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식 구조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커튼홀 건물은 하중이 벽이 아닌 기둥, 바닥, 보, 지붕으로 지탱하고 외벽은 그 무게를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우리가 커튼을 치듯 외벽을 건축 자재로 두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커튼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건축 용어로는 비내력 칸막이 벽이라고 합니다. 외관 자체의 무게 말고는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바깥 패널을 통일하여 공장에서 대량 제작이 가능해져 골조 공사만으로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고층이나 초고층 건축에서 골조 공사와 외벽 마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로부터 자유로워진 벽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유리로 외벽을 마감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하죠. 그만큼 자연광이 건물 내부로 더 잘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커튼홀 건축물로는 여의도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인천국제공항, 서울특별시청 등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국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대형 건물이기에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나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커튼홀 건축물은 바로 김중옥 건축가가 지은 3일 빌딩입니다. 여의도 63빌딩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드문 커튼홀 방식을 사용했죠. 지금 우리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3일 빌딩에서 전망을 봤다고 합니다. 근대부터 시작해 현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건축 구조, 커튼홀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부터 높은 유리 건물을 보면 통유리 대신에 커튼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